13일 연세대 공학원 대강당에서 국회 특위 주관으로 열린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국민토론회에는 장병 부모님과 예비역, 현역 장병, 그리고 특위 소속 여야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병역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병역문화혁신지원 TF 김선호 준장의 민관군 병역문화혁신위원회 선정 5대 중점과 22개 혁신과제 내용 설명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현역 장병은 군인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했으며 군 입대 전 가정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필요성과 병사 자체위원회 활동, 부대 특성을 고려한 각 계급별 캠프 운영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습니다. 특위 정병국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여론을 반영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역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오는 4월 초 병역문화혁신 최종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국방부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.